장관님,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세부 내역은 실무자하고 용역사에 물어보라고 해서 지난 국감 때 물어봤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목적과 관련해서 장례축과의 연결을 물어보니까 김호 국토부 당시 서기관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단연코 상위 계획에는 연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관님, 장례축과 연결되지 않은 지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장례축과 연결되지 않는 지선이 존재할 수 있냐고요. 제가 질문의 취지를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곧 방향이고 연결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디로 연결될 것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국가 도로망 계획이 있을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모든 도로가 장례축에 연결을 전제한다라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잘 그러니까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기본 공부가 안 돼 계신 거예요. 장관님은 여기 규정에 딱 돼 있습니다. 지선이라는 개념이 돼 있어요. 고속도나 일반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 배경 목적에 딱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동서 7축의 지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지도에 보면은 그 동서 7축이 지금 동서 9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서 9축이 뭐냐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와 양양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목적 추진 배경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예? 지축 동서 7축 지선이고 수도권 제일 순환선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9축의 지선이라고요, 이게. 국토부가 이렇게 정했다고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연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과업 수행 계획서 일부를 국토부가 이제 삭제 지시를 했어요. 이거는 김수현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가 왜 그런 과업 수행 계획서를 삭제를 했냐 했더니 국토부가 지시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 삭제된 자료가 뭔가 보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바로 동서 7축, 지금은 9축입니다. 지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박상훈 경동 엔지니어링 이사한테 양심을 걸고 이 사업 목적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목적에 충실히 반영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했더니 이분 말씀이 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을 고려하면 양서면 아니 우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장관님, 그러니까 강상면 안은 동서 구축 지선이라는 원래 사업 목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라고 했을 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국토부 서기관은 연결 계획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누군지 모른 실무자는 공문서 위조를 시도하고 지시했단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뭐 그 지선이 개념도 잘 모르시는데 뭐 답변이 아니,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장관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아, 일방적 주장으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 주장이 아니고 그 증인들을 그 장관님이 물어보라고 하는 용역사, 그다음에 실무자 다 물어본 결과예요. 그 자, 그러면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 삭제 지시를 국토부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장관께서 누군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그 동서 7축에 대한 지선 그 얘기는 이 지난번에 여러 번의 그 반복되는 질문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중부 내륙을 통해서 연결되면서 그 분산 효과가 있다. 아, 장관님. 그래서 장관님. 잠깐요. 아니 한 번 좀 들여다 짧게 보고 짧게 끝낼게요. 답변 짧게 끝내겠습니다. 아니, 예. 들여다 보고 와서 말씀을 하시라고 여기서 그냥 억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뺀 것은 그 김호 서기관이 와서 그 상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빼라고 자기가 지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 엔지니어링 사에서 양서면한 얘기를 했던 것은 축을 연결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그렇다면 그쪽이 나올 수 있다 했다는 건데 장관님, 지금 후보님께서는 장관님 일반 시민들이요, 전제를 다 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 양평고속도로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 질의 토론하는 거를. 근데 장관님이 내용 하나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다 민망해요. 나중에 그건 의원님께서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고요. 제가 다 지금
보통 임방했어요.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잠깐 계세요. 제가 듣기로도 한 대여섯 번 이미 반복이 됐던 질문 답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원자료도 안 이걸 끝날까지 이렇게 반복해야 됩니까? 아니 우기지 마세요.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시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진짜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 지시는 국토부가 했다고 분명히 그 용역사 상무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장관 책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용역사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국토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건 장관이 밝혀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당시 담당 직원들 했겠죠. 그 담당 직원이 누군지 여기는, 김호 서기관 나왔었고 다른 직원들 나왔지 않습니까? 직인 자격으로 예.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증인이라는 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그 우리 저 그 도로공사 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그 여기 위에 지금 사진에 나와 계신 분, 그 우리. 그 지금 사장님 옆에 계신 분이 그 이번에 낙찰받은 위즈코프 정승환 회장 맞죠? 예, 휴게시설 예? 협회 회장. 네, 네, 예, 맞죠? 예. 예. 물론 토론에 유관단체 회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와 토론하고 이게 바로 그 휴게소와 관련된 토론이에요. 예. 이익단체와 토론하고 이익단체와 기획해서 이익단체 대표에게 이렇게 전례 없는 민간 특혜를 주는 것이. 이게 최첨단 휴게소인지 최첨단 특혜인지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는 있는데 남양강 휴게소에는 왜 이렇게 하필이 맞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정권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에 하필이면 최초의 민간 투자 사례로 하필이면 또 공사가 85%나 지어놓고 그리고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가 단지만은 이익단체 대표여야 되느냐 하필이 한 두세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필이 많은 것은 이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이걸 다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은 흥행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원업체도 다섯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상면 정점이 되면 흥행량이 당연히 증가하잖아요. 또 용역자료에 무슨 6천대나 증가한다면서요. 어? 그러면은 휴게소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전반적인 업무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특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저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정활동을 해봤는데 제가 3년 오면서 누구를 안다고 무슨 특혜를 주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닌 말씀이고요. 휴게시설 혁신 협토론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휴게시설 협회 회장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협회하고 당연히 우리가 혁신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혁신 협회 회장이 와서 협회 회원들한테 우리하고 무슨 토론을 했는지 무슨 개선을 이루어갈 건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뭐 네 개 사진을 게시를 하셨는데 이 하나는 제가 여기 참여를 하지 않았고 첫 번째 4월 27일 날 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협회장으로 참석을 한 거고 저는 이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또 협회에 와서 협회장으로 참여를 한 거지 특별히 아는 바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특혜가 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특혜도 제가 있는 한은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남한강 휴게소를 자꾸 85%를 도로공사에서 투자라고 나머지 45억 첨단시설 투자하는 거를 플러스 15%로 계산해서 100%고 이걸 주는 거 특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임대 휴게소는 10년을 최초는 제가 왔으니까 그러면 뭔가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데 새로운 사장이 취임을 해서 음식값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재반 서비스가 부족하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장을 제가 취임해서 새로운 공정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해서 그게 무슨 제가 간 저기 저 사장에 취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남한강 휴게소는 도로공사가 85% 투자하고 나머지 업체에서 15%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임대 방식, 그다음에 그 복합 그 민자 방식, 그다음에 직영 방식을 자세히 그 내역들을 다 들여다보면 혼합 방식은 그 세 가지가 아닌 새로운 첨단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휴게소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임원회의를 거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것을 여기 도입한 것이지 도공이 45억이 없어서 우리가 85% 부담하고 민간이 15% 부담했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네 가지 새로운 방식 혼합 방식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방식에서 그중에서 이 저 복합 휴게 방식 혼합 방식은 100%를 우리가 투자하고 나중에 고객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입찰 조건에서 이런 어떤 특수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15%를 자기들이 더 얹은 거지 우리가 이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자기들이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휴게소가 다 잘 되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도요 좋은 데하고 안 좋은 데를 묶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제한된 고객들이 다니는데 휴게소를 받고 뭐 추정치를 계산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앞으로 향후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만 휴게소를 하다가 대형 건실원 업체도 중간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게소를 못하겠다고 운영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몇 개 휴게소는 그렇게 지금 수익이 날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휴게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15년 준 것도 임차 방식은 10년을 줍니다. 5년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에서 그것도 잘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을 이제 기간 동안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복합민자 휴게소는 경우에 따라서 상세히 살펴보시면 그 복합도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짜 복합 휴가소가 있고 사장님. 일반 휴게소가 있어요. 사장님. 아니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사장님 지금 전 심상정 의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예. 하필이면 그게 왜 최초냐. 이게 최초라는 거죠. 최초는 제가 당연히 갔으니까 예.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겠죠. 네, 그게 답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네 가지 임대 방식, 민자 방식, 직역 방식, 근데 혼합 방식은 아니, 이게 그거를 자꾸 최초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그 게. 답변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또 답변이 있을 테니까 질의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답변을 그때 더 하십시오. 예. 아 제가 새로 갔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걸 해야죠 네, 그러면. 저 답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로공사 사장님.